2012년 8월 14일 하하는 가수 별과 11월쯤 결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하는 별을 7, 8년 전부터 알아왔으며 종교적으로도 잘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좋은 소식이니 축하를 받기는 했으나 사귄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다가 연예인 정도 아니고 아예 결혼한다는 보도가 나와 놀랍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급작스러운 발표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 결혼 전의 에피소드로 유재석과 얽힌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직 하하와 별이 사귄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절, 하하는 부친 칠순잔치를 맞아 유재석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칠순잔치에 꼭 참석하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유재석은 스케줄이 많아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2시간 뒤 문자로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혹시 얘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유재석은 일을 급하게 마무리하고 칠순잔치 자리에 참석했는데 하하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과 마주치게 됐고 이에 유재석은 얘가 하하랑 그렇게 친했나? 라고 내심 놀랐다고 하는데요. 마침 김종국과 이광수도 촬영 때문에 그 근처에 있어서 합석하였는데 이후 하하가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사귀는 것조차 몰랐던 모두가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김종국은 먹던 수저까지 떨어뜨리며 어이가 없어 했다고 합니다. 또 같은 도총각인 노홍철과 길도 그랬는데 무한도전에서 중마고우 컨셉을 잡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기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노홍철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길에 차에 타고 돌아갔다고 했을 정도였으며 박명수 역시 무한도전에서 꼬마 컨셉을 가지고 있던 하하가 결혼을 한다기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석은 놀라면서도 축하해줬고 축하 기념으로 그날 식사값을 내줬는데 워낙 고급 식당이었던지라 꽤 금액이 많이 나와 또 놀랐다고 합니다. 별은 한 방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재석 오빠가 조금 당황해했다. 하하 오빠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는데 내가 나와 당황한 것 같았다. 그냥 친해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설마 내가 여자친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다고 웃었습니다. 이어 형님들이 많이 서운해했다. 특히 김종국 씨는 결혼 소식을 안 뒤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나를 한번 보고 고개 숙이고를 반복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으니 하하 부친의 칠순잔치인데 정작 하하의 부친은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하하 부친은 오는 도중에 차가 막혀서 다시 돌아가셨다고 했고 유재석은 이것까지 포함해 하루에 세 번이나 크게 놀라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하하의 부친 칠순잔치는 여러 방송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는데요. 해피투게더에서 유재석은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하하가 별과 결혼하겠다고 밝힌 순간 김종국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리면서 화를 내더라. 그때 김종국 씨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다. 마치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 발표를 하는 것처럼 화를 냈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국은 하하와 출연했던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하하가 내가 고은이랑 결혼할지 상상도 못했다. 형 젓가락 놓지 않았냐? 라며 과거를 회상하자 김종국은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그때 하하가 마흔이 넘도록 결혼 안 할 아이처럼 살았다.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배신감이 느껴졌다며 또 한 번 붕괴했습니다.